인성의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성의 꼬문은 오늘 시장을 작아진 고추가 맵다라는 이야기로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뭘까요? 시장에서 뭔가 움츠러들었던 것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정확히 고문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이 키워드의 의미가 뭘까요? 예, 뭐 응축됐다는 의미죠. 우리 네. 뭐 작은 고추부터 청양 뭐 이런 땡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뭔가 이렇게 좀 응축됐다가 한번 포텐셜이 터지게 되면은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최근에도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우리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사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언제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미국의 금리,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 여파, 그래서 이게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다. 그 금리를 지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는 되려 플러스 효과가 난다. 그래서 하루는 또 엄청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날 되면 글쎄 이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네. 또 빠지는 경우에서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의해서 등락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서 갔으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 지금 정해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예외 없이 다 어제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가긴 네. 하는데 그동안 안 올라가는 종목이 뭐 있나 한번 해서 좀 소외된 종목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소외된 종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은 뒷받침돼야 되고 거래량도 그렇게 죽지 않아야 되고 근데 매수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른 종목,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의 꼬문께서 오늘 주신 키워드는 결국에는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면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남들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실적도 받쳐주고 거래량도 받쳐주고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갖춘 이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응축된 이 작아진 고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고문님? 네, 오늘 찾아낸 종목이 LX 홀딩스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8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적지 않은 수량이 엄청난 수량인데 거꾸로 이 회사는 어제도 샀어요. 15만 주 어제 매수를 했는데 자그마치 이 회사가 2월 초부터 계산한다면은 연일 하루 제외하고 매일 매수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네. 거의 지금 한 달 반 동안 150만 주를 쓸어 담았어요.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실적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 이제 찾아내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 또 갈 수, 홀딩스란 지주회사라는 약점은 있지만은 그거 뭐 에코프로 같은 건 지주회사 아닌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견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 회사가 상장사 LX니까 LG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죠. 네. 전대 회장의 삼남이 빠져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LX 세미콘, 하우시스로 비상장 종료 물류의 판토스 이런 여러 가지 비상장 종 합쳐가지고 계열사를 이루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지분이 무려 47%. 그리고 작은 거는 34%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 지주,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이 그대로 연결돼서 지주에서 실적을 내는데 이 회사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1,590억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는데 매출액은 한 35%까지 올라갔거든요. 영업 실적이 안 나온 거 작년 4분기에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거꾸로 기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1분기 이후에. 그렇다면 올해 실적도 크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영업이익은 한 1% 이상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서도 나와 있고 네. 매출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회사가 외국인,
선생님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어제 폭락에도 불구하고 15만 주 매수했다는데 이 회사가 네. 2월 초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는데 매수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누적 매수가 지금 150만 주. 주가는 전혀 안 움직이고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좀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가 내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닥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실 수 있으면은 네. 차트 자체가 일봉 차트입니다. 안 올랐어요. 올해부터 1월 시작했고 잠깐 오르다가 2월 빠질 때 외국인이 매집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주가는 전혀 안 올랐단 말이에요. 이 회사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 어떻게 돼요? 연일 매수하죠. 2월 1일부터 연일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 빨갛게 나오는 거죠. 누적으로 하면은 이게 150만 주 넘는 어제까지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회사가 안 올라간다? 글쎄요. 한번 터지면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거래량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늘고 거꾸로 네. 늘고 있는 모습 거래량 보면은 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한번 지지대 플랫폼 형성하고 지지대를 형성한다라면은 한번 올라갈 때는 가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목표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부분에 전전고점 이 부분까지 마지막 매물대를 노리는 부분 한 만 원까지 보고 한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씩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도 서서히 사 모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축돼 있고 우리가 조금 관심이 멀어져 있는 종목인데 실적은 탄탄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수급 주체 외국인들의 튼튼한 단단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문님 확인을 해주셨지만 2월 1일부터 시장 이 창고를 보면은 2월 3일 하루 딱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월 6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103억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 LS홀딩스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키워드 작아진 고추가 맵다, 응축돼 있는 뭔가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키워드를 김태성 이사께도 알려드렸죠. 네. 자, 이사님은 이걸 보시고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이 딱 떠오르셨나요? 일단 뭐 특별하게 떠오른 섹터는 없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지난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오면서 안 오른 섹터 중에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혹은 실적의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콘텐츠 관련주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네네. 나왔는데 일단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이 지난주에 시즌2가 방영이 되면서 엄청나게 또 큰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콘텐츠주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M 이 관련 주가의 주가들은 조정이 이제 깊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어제도 굳건하게 좀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OTT 시즌제 드라마의 경우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하면 주가도 혹은 기업의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지만 그게 반짝거리고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시즌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흥행을 하게 되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뭐 계속적인 흥행이 아니더라도 매니아층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다른 컨텐츠 쪽보다는 실적을 내기에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 관련주들 저는 한번 지금 위치에서 조금씩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SLL이라 그래서 이제 국내에 하나가 있고 또 WIB이라 그래서 해외 이제 미국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SLL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 있는 WIB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도 지금 제작 편수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영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방영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들어와야 하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하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분기 실적에 재무제표에 굉장히 이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낮은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서 다른 뭐 콘텐츠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만 저는 콘텐츠리 중앙 지금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투신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